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가 장로교 한교단 다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4년은 한교단 다체제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데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한장총은 더 많은 회원교단들이 한교단 다체제에 함께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12년 조선예수교 장로교회에서 출발해 끊임없이 분열하며 현재 250개 교단으로까지 추산되는 장로교. 이 같은 현실에 장로교단 연합체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지난 2010년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며 장로교 한교단 다체 제안을 제안했습니다. 분열 과정에서 생긴 다른 역사와 신학적 차이 등으로 교단 통합은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지만 한장총은 우선 교단들의 체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하나의 교단으로 선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한교단 다체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한장총이 당초 목표했던 해는 2012년. 하지만 회원교단들의 총회 결의가 있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지금까지 공식 선포는 미뤄져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2012년 한교단 다체제를 위한 헌법 초안이 마련됐고 교단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로 하자고 제안됐습니다. 연합총회 헌법안은 지난해 한장총 회원교단들에 보내졌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백석, 한영총회가 정기총회에서 연합총회 가입을 공식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연합총회 선포가 본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장로교단들의 동참이 필요한 상황. 한장총은 올해 7개에서 10개 회원교단들이 결의할 것으로 보고 관련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배와 성례전이 같으면 언제든지 하나가 되라고 칼빈은 우리에게 강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는 예배가 같아요. 성례전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는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교단 다체제 가입결의 교단 사무총장들은 회의를 열고 연합총회 가입결의 교단을 중심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3일에는 결의교단 총회장들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계획했습니다. 또 예장통합총회가 건의한 연합총회 헌법안 수정과 관련해 연합총회 총대의 현직 총회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과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내용 등을 헌법 초안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전직 임원들이 여기 대표로 오는 것을 했는데 그걸 현직 임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논을 다시 하다가 헌법 초안 위원들에게 다시 회수 돌려보내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다시 연구해서 제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한편 한장총은 올해 여섯 번째를 맞는 7월 장로교회 날 행사를 처음으로 호남, 영남, 중부 권역으로 나누어 사전대회로 진행하고 최종 서울에서 장로교회 날 대회를 치를 계획입니다. 한교단 다체제 현 로드맵에 따르면 장로교단들이 올해 9월 서울에서 함께 개회 예배와 성찬식을 드리고 회무는 총회별로 처리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교단 다체제 연합총회가 의미 있는 결과로 성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진천중앙교회 성도들의 폭탄 테러 피해와 관련해 인솔자들의 살신성인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주장이 현지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낙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행사 대표인 재진수 씨는 테러범이 버스에 탑승하려는 순간 곧바로 테러범을 밀쳐내 버스에 타고 있던 많은 성도들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 씨는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왔으며 한인사회에 적극 활동해왔다는 것입니다. 여행 가이드로 함께한 김진규 목사도 파편을 온몸으로 막아내 더 큰 희생을 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현지에 도착한 김 목사의 큰형인 김진성 목사가 진천중앙교회 성지순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희생이 없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 것이라는 것이 현지의 분위기입니다. 두 사람의 희생정신이 알려지자 김진규 목사의 SNS에는 김 목사의 값진 희생을 높이 평가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빨리 가셨느냐. 선교지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들떠하며 신나하던 목소리가 아직 생생한데 등과 같은 글을 남기며 애도하고 있습니다. 김중기 목사는 오는 3월 선교 훈련을 떠나기 전 바울의 선교지 탐방을 겸해 일행과 동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정규 목사는 목포 해양대와 백석대 신대호를 나왔으며 사명제가 다 목회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해까지 시내가 푸른나무교회에서 3년간 부목사로 재직하다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 올해 초 사임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백락균입니다. 한편 이집트 폭탄 테러로 여행경보 발령 지역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연합이 해당 지역으로의 출국을 자제해줄 것을 회원 교단들에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이번 폭탄 테러 사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며 지난 16일부터 특별 여행 경보가 발령된 이집트 시나이반도 내륙과 아카바만 연안에 당분간 성지 순례나 선교 목적의 출국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 여행 경보 단계가 발령된 지역은 우리 국민들이 출입해선 안 되며 현재 그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의 경우 즉각 철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번 자살폭탄 테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테러로 인해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시나이반도가 기독교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라며 순수한 동기와 마음으로 성지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들의 신앙이 일부 언론이나 네티즌들로 인해 호도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회협은 이와 함께 이집트뿐 아니라 여행 경보 지역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강도 높은 재발 방지 정책을 마련해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로 인해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모두 1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동엽 목사가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조문했습니다. 김동엽 총회장은 19일 오전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부산 외국어대학교 만호 기념관을 찾아 모든 유족들과 학교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한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다독이는 것은 당연하다며 유족과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기도해드리러 왔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분향소를 조문한 부산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는 부산 외대가 기독교 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하며 평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와 안타까움이 더하다며 하나님의 위로가 관계자들에게 함께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7일 경북 경주시 양남군 마우나 오션리조트 2층 가건물 천장이 붕괴된 사고로 현장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중이던 부산외대 신입생과 재학생, 행사 관계자 10명이 사망하고 10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은 50cm가 넘게 쌓인 눈의 무게를 체육관 지붕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은 본격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학교인데요. 친근한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학생들을 양육하는 박재련 교장 선생님을 유성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찾은 학생들. 연기 연습에 한창인 아이들을 교장 선생님인 박재련 장로가 찾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연습실을 방문했지만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아닌 밝은 분위기가 흐릅니다. 특히 아이들은 교장 선생님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샬롬을 외칩니다. 박재련 장로는 인사를 마치고 다시 연기를 하는 아이들의 발음과 발성, 몸짓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잘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애정을 갖고 조언합니다. 극단 증원의 대표이자 33년째 연극 빈방 있습니까에서 덕구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학생들의 연기를 지도해 줍니다. 평소에 자주 학교에 지나다니시고 항상 먼저 샬롬하고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굳이 항상 맛있는 것도 가끔 사주시고 항상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친근하세요. 아 그리고 공연 연습할 때나 공연하시는 거 공연하는 거 보러 와주셔서 어디 고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뭐 열심히 하라고도 이렇게 북돋아 주시는 되게 자상하신 분이세요. 두 살 때부터 동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박 장로의 어릴 적 꿈은 교사와 전도사였습니다. 박 장로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28살이 되던 해 검정고시로 대학에 들어가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꿈을 이루게 됩니다. 차근차근 교육자로서의 경력을 쌓은 후 한 실업계 고등학교를 인수해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전환했습니다. 아내인 김충실 권사의 조모 김은옥 권사가 학교를 설립해 역사는 오래됐지만 현재 부지를 마련하고 학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박재련 장로 부부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박 장로는 무엇보다 학교를 통해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문화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이 큰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제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배출돼서 사회 각 층에서 훌륭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게 제일 큰 보람이고요. 그 학생들을 내가 내 자식처럼 보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의 봉사 교육이 첫 번째 교육 방침인 서울공연 예술고등학교는 아침 조회 대신 기도회와 큐티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학년별 예배와 성경 수업 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박 장로는 동남아시아에 서울공연 예술고등학교 같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술을 통해 선교하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학교를 다른 나라에도 세워서 그 학교를 바탕으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 사업은 교육 사업을 바탕으로 할 때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사의 꿈을 이룬 박재련 장로. 문화와 예술의 도구를 사용해 하나님을 모르는 학생들과 지역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전진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실시했던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가 권력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는 지난 17일 북한 인권유린 희생자와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400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공식기구가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형사적 책임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사위는 실제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위는 특히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북한인권단체와 대북인권운동가들은 조사위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성공회와 일본성공회가 공식 교류 3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에서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기념행사 중에는 제주 4.3 사건 유적을 돌아보는 일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행사 후에는 양국 성직자들이 모여 주교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평화통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1기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10주간 진행되는 강의는 오는 4월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신부, 부약학 박사 이영재 목사, 평화학 박사 정주진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서대문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인문학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교회협 관계자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실천적 지혜가 요구된다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문화예술원이 오는 25일 백석 아트홀에서 제27회 기독교 문화대상을 개최합니다. 한 해 동안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기독교 정신을 담아낸 작품과 작가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조금 더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영동지방에는 다시 눈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부터 시작돼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하루 동안 최고 7cm 정도로 제법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별다른 눈비 소식 없겠고 기온도 평년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행히 이번 주 금요일을 끝으로 영동 지방의 눈 소식도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날씨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